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택시 기사들은 승객이 도망을 가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12년째 택시 운전을 하는 임모 씨는 얼마 전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. 뒷좌석에 탄 고등학생 3명이 차례로 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. 임 씨는 이날 하루에만 4번이나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승객을 쫓아가야 했습니다. 쪽 지리를 잘 아는 애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밤에는 안 보이니까 좀 캄캄할 때쯤 되면 그 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. 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 탓에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달 16일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간 대학생이 요금 33만 원을 내지 않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돈이 없다며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심지어 가짜 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기사를 속이기까지 합니다. 아니죠. 기분은 언짢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집착하다가 보면은 더 스트레스 쌓이니까. 기사들은 속수무책이라며 하소연합니다. 저 승차 거부가 아니거든요. 시내가 아니고 시외 지역은. 그러니까 이제 봐가지고 좀 요금 안 내고 좀 그럴 것 같다 그러면은 안 모셔야죠. 대부분 만 원 미만이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만 신고된 택시 무임승차 피해는 150여 건에 이릅니다.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처럼 차량 내부를 녹화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